가슴에 이별을 두고 떠나버린 사람아 이제 부르지 않으리 애써 다짐해 그대 생각에 눈을 쳐놓는다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하는지 보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서 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보아라 미운 사람아 정든 사람아 어디서 무한한지 보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나 너를 만나 사랑한 것이 지금 나에게 전부야 다시 돌아와 다시 안녕하세요. 투데이 뮤직쇼의 김덕희입니다. 연인, 여러분은 연인하면은 어떤 분이 질문을 떠오르시나요? 연인하면은 물론 뭐 사랑하는 사람과 연인의 관계에 오는 또 설렘이 크겠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시청자분과 오늘 노래하신 허성희 씨와 아마 음악적인 연인으로서 네. 이 멋진 시간을 함께 하고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상이 아름다우세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글라스도 그렇죠? 네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더운 날씨고요. 저도 아주 혼났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이 더위를 여러분들 이기시고 또 저와 함께 오늘 우리 투데이 뮤직쇼 한번 즐겨보실까 합니다. 오늘 연주 함께 해주시는 장주원 작곡가님이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문정 두 분이 작사가님이시죠. 가수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우리 장 선생님은 두 분이 친분이 있으세요? 네, 가끔 이제 아는 지인들하고 네. 커피 타임도 갖고 그러세요. 그리고 투데이 뮤직쇼 좀 스페셜한 것 같아요. 오늘이 31번째인데 처음으로 다 이렇게 방청객이 함께하게 됐어요. 동서울 아트홀에 가요교실이 있는데
네, 거기서 네. 오늘 허성희 씨께서 오늘 여기 방송한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오신 분이에요. 반갑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여성 두 분께서 네. 저렇게 또 아름답게 네. 앉아 계시는 이 포스가 장난이 아니네. 네. 아, 오늘 제가 노래 힘이 나겠어요.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화이팅을 해주시니까. 다음 주면은 입추. 입추면은 이제 네. 여름이. 아니 제가 입추라는 얘기를 왜 꺼내드리는가 하면 네, 네, 허성희 네. 씨께 지금 신곡이 네. 제목이 다시 오는 가을이에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계절과 함께 신곡으로다가 네.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네. 신곡을 먼저 듣고 네. 또 그 뒷얘기를 네. 이어갈까요? 다시 오는 가을. 네, 다시 오는 신곡? 가을 청해 듣겠습니다. 아, 오늘 여기서 가을을 우리 상상하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길가에 구르면 스쳐버린 얼굴이 바람결에 실려오고 그 사람 생각에 불현듯 귓가에 울려 그렇게 빛나던 우리의 약속 이제는 서로 못다 나는 왜 여기 서서 그대 그림자 밟으며 서서 거리고 있네. 청록색 지중해 바다 위 끝없이 마르는데 그대 어디쯤에서 지는 노을을 삼키며 붉게 물들고 있나 다시 오는 길목에서 마음을 비우린 눈을 감아도 언제나 그 얼굴 그 미소만 지울 수가 없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네. 가을이 민물처럼 달려오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아, 지금 여기 또 분위기가 굉장히 조용하잖아요. 네. 조용하고 그러시니까 제가 더 조심되고 다시 오는 가을
처음에 음악 너무 멋있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이 선생님께서 네. 이 작품 선생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애창 아주 굉장히 애끼셨어요. 저를 만나가지고 이 역시 곡은 주인이 있구나. 그렇죠, 그렇죠. 어떤 선생님 작품이세요? 네, 이 곡을 쓰신 분이 김상배 선생님이라고 이 가수 김상배 그 선배님이 아니고 아니 김상배 작곡가님이 옛날에 그 김정호 씨의 날이 갈수록 네네네 그렇습니다. 오, 네, 날이 갈수록 가을이 찬바람에 네, 가을 되면 근데 우리 선생님의 그 컨셉이 항상 이 가을 좀 이 그런 계열을 많이 하세요. 그 작품을 깊은 감성이 훨씬 되어 있는 네. 그런 그래도 아직도 연세에 비해서는 감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런 작품이 나오고 뭔가가 좀 그렇습니다. 현대에 어울릴 만한 그런 작품이 돼요. 네. 아마 올 가을에 많은 사람들의 감성을 뭔가 이렇게 녹화하는 네. 그런 노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저도 열심히 이번에는 진짜 홍보도 그렇고 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요 노래와 함께 신곡이 나를 보러 오세요라는 네, 노래도 있죠. 나를 보러 오세요 이 네, 곡은요. 그 노래도 듣고 또 이야기 네네, 그렇죠. 이어가겠습니다. 네, 나를 보러 오세요. 장사처럼 불밝히고 백년 해를하자더니 당신은 나를 두고서 어디로 가시었나요?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가슴은 아직 뜨거운데 작은 술잔 앞에 놓고서 긴긴 밤을 지새우 내 생각이 얼핏 났거든 공지선에 눈 오는 밤에 꿈길에서 불꽃처럼 타오르는 내 가슴은 아직 뜨거운데 작은 술잔 앞에 놓고서 긴긴 밤을 지새웁니다 너무 멀어 지치시거든 꽃이 만발해 봄날이 오면 꽃길 따라오세요 나를 보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 2월 달에 네, 네. 저희 투데이 뮤지션 한번 출연하신 적 있으시잖아요. 네, 그때 이후로다가 저희 그 이제 방송에 그 노래방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네. 그중에 어떤 분이 문의가 왔어요. 이걸 좀 부르고 싶다. 그 나를 보러 오세요. 근데 거기 아직 노래방에 안 들어가 있고 반주계에도 안 들어가 있어서 방송을 못했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좀 노래방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분발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또 이렇게 직접 방송에서 이렇게 또 이렇게 부르신 걸 갖다가 팬분들께서 이렇게 부르겠다고 하면 되게 그 뭔가 서로 소통이 되는 놀라운 결과거든요. 감사하죠. 나를 보러 오세요. 네. 특히 이 목소리 보컬 톤하고 악기 특히 아쟁 같은 소리가 아주 그렇죠?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 그런 음악 같아요. 네, 저도 사실은 제가 이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이 곡이 원래는 국악 버전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아쟁이 들어가서 없는 이제 인트로에 많이 이제 활용이 됐는데. 제가 이제 국악 가수가 아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과연 뭐 이래가면서 했는데 또 의외로 레코딩 딱 끝내놓고 나니까 좋은 반응들을 주셔서 네. 또 저 나름대로의 개성도 여기에 조금 됐었고 네. 또 지금 그렇습니다. 네. 데뷔곡이 전우가 남긴 한마디였잖아요. 네. 그 노래 발표하기 전에 네. 어떤 그 음악 생활을 하셨나? 혹시 뭐 음악적으로다가 이렇게 영향을 받은 국내 가수가 있다면? 예. 저는요 사실은 그 전우가 남긴 한마디 하기 전에 네. 그 조금 잠깐 그룹 사운드를 좀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룹 사운드. 그 옛날에 이제 그 LAS라고 남녀 구인조 혼성 그룹이라고 했는데 네네. 거기서 좀 많은 좀 노래는 이런 것이다. 근데 거기에 그 앞에 리더 하시는 분이 옛날에 봄비 부르는 박인수 선생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그 소울 음악의 대부시죠. 네, 소울의 대부죠. 그 선생님께서 그 거기에 리더 싱어로 있었어요. 네. 네, 박인수 선생님. 그래서 제가 그런 그때 당시 뭐 어린 나이에도 네. 그 소울에 조금 도움을 받았던 것도 같고 그 선생님이 노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뭐 이래가면서 좀 조금은 좀 도움이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많이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그 네. 전우가 남긴 한마디 그 노래가 그냥 얼마 전에도 제가 그 KBS 가요무대에서 출연하신 걸 봤는데요. 네. 그 노래가 다른 가수가 부르면 그러면 필이 안 와. 근데 그 소울적인 보이스 컬러가 어떤 네. 그런 군대 분위기 노래는 딱딱함을 갖다가 다 그냥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가 있거든요. 얘기 잘하셨어요. 내가 네.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사실 아 그래요? 잘 안 제가 하는데. 그런 걸 잘 끄집어내요. 네, 잘 안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네. 꼭 알고 얘기하는 것 같이 그러셔서. 아 그래요? 저도 이제 다양한 음악을 많이 들을 네. 다녔거든요. 네. 대한민국 홍대 같은데 네, 네. 음악 듣는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었어요. 그치, 공간. 그래서 그때 뭐 소울 음악, 프로그레스 음악, 뭐 브루스 음악, 헤비메탈 같은 거 들으면 맨날 가서 듣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허성희 씨 노래 목소리를 듣다 보니까 아 이건 그냥 평범한 그런 가수분들이 활동하는 그런 보이스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이런 거 보컬이 네. 이제 보컬 얘기가 나오셨는데 그 필이라든가 그런 거는 이제 연조도 있지만은 네네. 제가 그거를 그때는 잘 못했어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그때 그런 거를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미리 깨달으셨기 때문에 네네. 공부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가뜩이나 네. 또 이제 저 외국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네. 또 거기서 또 휠을 많이 받고 그래서 뭐 다양하게 장르는 뭐 제가 그렇게 구분은 안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성. 여기서 이제 트로트를 하겠다면 또 트로트의 버전을 제가 이제 좀 잘 살려가지고 네. 뭐 같은 뭐 꺾기라고 그러잖아요. 뭐 네. 그런 거는 잘 못해도 또 저 나름대로 지금 이 노래 나를 보러 오세요도 이게 저기 세미에 가까운 트로트예요. 네. 이것도 국악 버전의 트로트. 뭐 네, 그런 좀 하나 그 일반적인 트로트 분위기 안 나고 허성희 씨만의 어떤 그래. 음악적인 색깔로다가 다가오는 것 같고요. 허성희 씨의 커버송으로 님은 먼 곳에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못 사랑하겠어 사랑하고 말할 걸 그랬지 저도 오래간만에 이 노래 불러봤습니다. 예, 옛날에 아니, 제가 팬이었어요. 김수자 선생님. 그래요? 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럼 두 분이랑 어떤 뭐 추억도 있나요? 근데 한 번은 못 뵀어요. 저희 활동할 때는 네. 이제 선생님이 안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못 뵀고 이제 한 번 뵙고 싶어요. 지금 여러 곡을 부르셨는데 너무 계속 부르시게 하면 너무 힘들게 하실 것 같다고. 네네네. 제가 한 곡 부르겠습니다. 아, 좋죠. 예. 한번 좀 우리 잠깐 바닷가로도 한번 가 볼까요? 아, 좋죠. 바닷가에 Thank you.
파도 소리로다가 여러분을 갖다가 바닷가로다가 아 우리 신이 여러분 그래도 뭐 노래로다가 이렇게 마음을 주셨는데 네, 예. 땀이 다 식은 것 같아요. 어 정말이에요? 바닷속으로 네. 신곡을 두 곡을 들려주셨잖아요. 네. 앞에 들려드렸던 노래와는 다르게 또 뭔가 좀 더 경쾌한 또 신곡이더라고요. 네. 그 작품 쓰신 선생님께서 이제 어떻게 제안하셨냐면은 네. 이 노래가 다른 리듬도 많았대요. 전호가 남긴 한마디 아는 허성이는 일단 탱고 버전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거 탱고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탱고도 아르헨티나 탱고 버전으로 음악을 넣었어요. 네. 네. 근데 뭐 괜찮더라고요.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귀로 한번 확인해 네. 보시죠. 네. 네. 제목이 어디 되죠? 우린 더 행복할 거야. 사는 것이 몸이 힘들다 해도 그대 포기하지 말아요. 당신이 내 곁에 같이 있는 희망은 아직 있어요. 혼자서만 참고 외롭다 해도 그대 슬퍼하지 말아요. 서로가 아껴주고 보듬어주면 좋은 날 분명 올 거야. 한때는 당신과 나 연인처럼 다정했는데 세상 살이 어쩌다가 남남처럼 살게 되었나. 사랑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 믿음직한 그대 목소리로
사랑 한번 내게 말해줘요. 당신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연인처럼 다정했는데 세상 살이 어쩌다가 남남처럼 살게 되었나. 사랑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봐요. 믿음직한 그대 목소리로 말해줘요. 당신이 나를 믿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행복할 거야. 당신이 나를 믿고 응원한다면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어. We can do it. 아니 분위기가 분위기가 앞에 뭔가 확 달라요. 네, 너무 힘든 시절에 살고 있잖아요. 어렵고 또 마음대로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분들의 힐링 이걸 좀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나마 좀 받으셨으면 하는. 1978년도에 이제 전우가 낭인 한 마디 나오고 국민의 사랑을 온몸으로 받다가 훌쩍 미국으로 가셨어요. 네, 미국에서 함께 오랜 시간 동안에 사업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 얘기 좀 듣고 싶네요. 저는요 그때 활동을 좀 너무 노래에 비해서는 짧았던 것 같았어요. 노래로 이렇게 들으면 오랜 그 음악 생활을 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6월이면 항상 나오고 또 보은의 달 뭐 이렇게 되니까. 근데 사실 이 곡을 발표하자마자 한 그때 LP로 그래도 여러 따블을 제가 앨범 냈어요. 내고 그러고 나서 활동을 조금 하다가 이제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가게 됐습니다. 네. 건너갔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집에서는 그렇게 연예 활동을 하고 특히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 안 하셨어요. 연예 활동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사랑 이런 노래 그때 시절엔 또 사랑 이런 것도 뭐 심의도 잘 안 나고 사랑도 행복한 사랑만 해라. 뭐 아주 슬프고 아주 비전 없는 사랑은 심의도 안 나고 그럴 시절이었어요. 그때가 암울한 시대였죠. 네네.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거를 다 떠나서 이거는 애국적인 노래고 또 이런 노래니까 이 노래는 좋다. 이런 노래는 해라. 그래놓고 이제 어느 정도 되니까는 미국으로 좀 가려는 거. 여기서 하여튼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셨죠. 또 미국에 가서도 계속 저는 라이브를 했어요. 음악생활이요? 음악생활 한인 타운 쪽에서 하셨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 코리아라는 그때 가셨을 때 엄청 인기가 좋으셨겠어요. 그 한인 타운 가시면 뭐 그냥 맞습니다. 그런 얘기 좀 해주세요. 사실은 거기 가면 더 편하고 내가 이제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내가 이제 막 다닐 거야. 엄마 나 이제 미국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내가 좀 살다가 어느 정도 좀 공부도 하고 그러고 이제 갈게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더 좁아요. 한인 사회가 더 좁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한국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편하지. 그래서 그때 당시 철없는 생각이었죠. 그때가.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의 좋은 사랑을 받고 팬들을 그 좀 안 저기 좀 사랑을 더 했고 이래야 되는데 그걸 떠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막 그 즐겁게 그런 왜 그때만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나이가 20대니까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뉘우쳐지고 계속 이제 음악 활동은 제가 이제 또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어요.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업을 그러니까 하시면서 음악 레스토랑, 활동을 레스토랑 레스토랑을 운영하신 거예요. 미국 트레디셔널 바도 하고 미국 바죠. 그런 것도 하면서
좀 즐거웠죠. 네. 제가 할 수 있는. 근데 이제 가수들은 네. 제가 느낀 거예요. 사업을 해도 꼭 이 다른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꼭 이상하게 그 노래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꼭 곁들이게 돼요. 연관된 거니까. 그렇죠. 레스토랑을 아. 하면서 제가 또 라이브로 하고 또 이쪽에 미국 말을 하면서도 또 가끔 가다가 네. 이제 외국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라이브도 노래도 하고 뭐 이쪽 미국 바에서는 힙합하고 힙합? 했었어요. 힙합을 아. 해서 처음에는 블루스나 뭐 재즈나 이랬는데 소울 음악을 데뷔하시기 전부터 했기 때문에 저거 빨리 제가 받아들였어요. 네, 음악적인 꽃을 막 피우다가 다시 이제 또 신곡 다시 오는 네. 가을 나를 불어오세요. 우리는 또 행복할 거야. 네, 못 다핀 꽃 한 혹시 아시나요? 그 노래 한 곡 듣게 들을까요? 그것도 명곡 아닙니까? 그럼 청해 듣겠습니다. 잘 들으셨어요? 허성이만의 그 색깔이 나오네요. 전우가 남긴 한마디 말고도 또 발표하신 노래가 있대요. 가슴 깊이 묻어둔 네, 사람. 이 곡은요. 네. 한 3년 정도 돼요. 아 발표된 데가 네, 3년이요? 발표된 게. 오. 네, 얼마 그러니까 최근이라고 해야죠. 뭐 5년 안짜리니까. 아, 그래요? 네. 그럼 우리 시청자 여러분 궁금할 것 같아요. 그 노래도 한 곡 청해 듣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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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속에 뜨겁게 타와 사랑을 가르쳐준 사랑 지난 삶에서 모두 잊고 행복하자더니 그 사람 그 사람 모든 사람 노을 좀 가면 이별은 아파도 잊지 못해 가슴에 묻어도 아직 눈물 마르지 않은 간이 오, 이거 되게 브루스적인 느낌도 나는데. 네? 브루스적인 느낌도 나는데. 예, 맞습니다. 오. 사실 이 곡에 또 에피소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 작품 쓰신 분은 처음 보고, 네. 작사 쓰신 분이 있는데 옛날에 잠깐 이렇게 뵀던 분인데 자꾸 이렇게 음악을 보내오세요. 근데 저하고는 맞지 않는 다 음악 장르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건 안 맞습니다. 그러고 이제. 계속 몇 년을 이렇게 하다가 한번 사무실을 오픈을 하셨대요. 예. 그 사무실 오픈을 해서 한번 그럼 한번 가자. 그리고 가서 딱 했는데 저기 뭐야 이 곡을 뭐 이렇게 저는 저기 우리 이 작가님하고는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냥 왔습니다 이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좀 많아요. 저 곡 장르가 많습니다. 막 이러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이네. 네네. 블루스 계열 있어요? 오. 내가 딱 그랬어. 블루스 계열 있습니까? 있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딱 꺼내놓은 곡이 가슴 깊이 묻어든 사람이었어요. 저는 가사는 그때는 모르고 음악만 장르가. 뮤직만 딱 들은 거야. 그러니까. 제 스타일이잖아요. 이 노래 이런 노래를 주셔야지 밤낮 저거 어울리지도 않는 걸 보내주시니까 제가 한 번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아. 그
진작 제가 이걸 보내드릴 걸 그랬죠. 그래가지고 계기가 돼서 레코딩을 했어요. 장준 작곡가님 때문에 장문점 작사가님 허성희 선배님 잘 얘기 들으셨죠? 필이 맞는 작품 만드셔가지고 한번 디밀어 보세요. 자 오늘 허성희 씨의 그 신곡부터 또 커버송까지 다양한 음악을 짧은 시간에 응축돼 갖고 다 보내드렸는데 우리 시청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청 여러분께서 많은 사랑으로다가 또 허성희 씨의 그 전우가 남긴 한마디 이유로다가 또 막 국민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면서 자 오늘 끝곡으로다가 그 명곡이죠. 전우가 남긴 한마디 예, 그 노래 하시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건강이 1순위예요. 그래서 건강들 조심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에서 서로 응원 속에서 저도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우리 힐링 이 노래로나마 이 힐링을 받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고 뜨거운 여름에 건강들 유의하시고 김덕희 씨, 장 작가님 또 우리 장 퍼커션 이 많은 분들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특히 오늘 동서울 아트홀 가요기실에서 네, 인바이트 저희가 한 것 같이 아주 너무 컨셉이 네. 너무 좋았어요. 모자 쓰시고 네. 거기 또 옆에 또 팜추리가 있기 때문에 야자수 그게 또 있어서 더 어울리지 않아요? 네. 그리고 이쪽 분은 그러니까. 또 모자도 안 쓰는 분들 네. 하여튼 모든 게 어우러집니다. 저도 아주 좋았어요. 옆에서 이렇게 다들 계시니까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다음 다시 감사합니다. 찾아뵙겠습니다. 생사를 같이 했던 처음 정말 그립구나 그리워 종아리 빛발치던 전쟁터 정말 용감했던 처음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정의의 정말 지키겠노라고 전우가 못다 했던 그 소망 이루고야 말겠소 전우가 뿌려놓은 밑거름 지금 싹이 트고 있다 우리도 같이 전우를 따라 그 뜻을 이룩하 마지막 남긴 그 한마디가 아직도 쟁쟁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층에 진입한 베이비붐 세대는 크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정말 열심히 살아서 오늘날에 이르렀는데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부모 봉양하고 자식 키우다 보니 겨우 집 한 칸 남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OECD 국가 중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라 할 만큼 나라에 기대거나 몇 푼 안 되는 연금에 의존하는 등 겨우 살고 있을 뿐 큰 자산이 없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살 수 있고 들어가는 돈은 1년 연봉도 안 되는 돈으로 평생 살 수 있는 아파트. 전국 어느 곳이라도 살고 싶다면 전국 팔도에 입합나무 공동체 타운이 있으니까 애써 집 알아볼 필요 없이 사는 콘도형 회원제 아파트. 아파트 내에 자체 구내식당이 있어 한식, 중식, 양식, 분식, 채식당 등 그때그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으니 매일매일 끼니 밥해 먹는 가사노동에서 해방되는 아파트. 타운 내 문화공간에는 그림,
글짓기, 서예, 노래교실 등 다양한 취미교실이 있고 대형 도서관과 전시실까지 갖춘 아파트. 수영, 당구,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골프스크린, 휘트니스, 요가, 파크골프, 게이트볼까지 최고급 스포츠 시설을 갖춘 아파트. 주민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한 최첨단 경비 시스템과 전문 병원을 갖춘 아파트. 입함나무 공동체 타운의 입주민은 위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반드시 입함나무 회원만 가능합니다. 그럼 입함나무 회원 가입을 알아보겠습니다. 입함나무 공동체 타운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 회원이 되어야 하는데요. 회원 가입비는 1인당 50만원입니다. 단돈 50만원으로 정회원 가입하신 후 원룸 아파트, 투룸 아파트, 쓰리룸 아파트 세 가지 유형 중 고르시면 되는데 원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15평형, 전용 면적 7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 비용은 2,500만원으로 월 5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투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0평형, 전용 면적 11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 비용은 4,000만원으로 월 10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3룸 아파트는 공급 면적 28평형, 전용 면적 15평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내 집처럼 사시는데 드는 총 비용은 6,000만원으로 월 15만원씩 불입하다가 입주하실 때 나머지 잔금을 내고 평생 내 집처럼 사시면 됩니다. 입함나무 공동체 타운이 전국 8도 방방곡곡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그 힘은 더 커질 것이고 회원들의 삶의 가치는 상위 1%보다 더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입함나무가 하는 일은 주거문화의 판도를 바꾸는 일이며 생각만으로 꿈같은 이야기만이 아닌 현실로 지금 시작되었으며 3만여 회원들이 타운의 완공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불문 누구나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미처 노후 준비가 안 되어 불안한 노후 준비가 걱정되는 노인들 입함나무로 오시면 친구가 넘쳐나고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지금 현재 대전, 광명, 청주시에 여러분이 살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영상에 올려진 입함나무 전문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사전 접수 후 직접 방문하셔 구경도 하고 궁금한 점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